좀 진하고 시원한 맛이 좀 강해요. 포장 되나요? 네. 그러면은 이름 주식에서 두 개 포장해주세요.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작진은 4,000원 닭칼국수를 포장. 다른 음식점 업주에게 맛 평가를 의뢰했는데요. 혹여 닭칼국수가 부른 상태에서 맛보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. 포장을 이렇게 입었구나. 각각 재료별로 포장해온 것을 장봉 PD가 직접 끓여냈습니다.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맛을 제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. 진지한 자세로 닭칼국수를 시식해보는데요.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? 시원하면서 좀 많이 좀 담백해요. 닭칼국수라고 해서 그 4,000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. 4,000원에 비해서는 양도 지금 푸짐한 것 같고. 사장님 4,000원에 파실 수 있으세요? 그렇습니다. 아, 곤란하죠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음식점 업주는 4,000원 닭칼국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? 그렇게 크게 뭐 적으로 뭐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맛입니다 이게. 그 닭칼국수라고 해서 예. 그 4,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. 아우 4,000원이면 진짜 싼 거죠 이게 비해서. 가스비 뭐 여기 뭐 월세 내야 되지. 예? 뭐 재료값 내 인건비 4,000원에 판매면 뭐 남는 거 없죠 인건비 따지면은. 4,000원에 닭칼국수를 팔긴 어렵다는 의견.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어서오십시오. 사장님, 어느 분이세요? 예, 네, 저입니다. 아, 사장님 되세요? 예. 네. 아, 저희 그 KBS 네. 생생정보통팀이거든요. 아, 예, 아, 여기 그 닭칼국수가 어떻게 4,000원에 네. 좀 판매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. 가격 파괴 Y 코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촬영에 동의를 구했는데요. 서명을 마치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. 동네에선 저렴하기로 소문난 4,000원 닭칼국수집. 집게로 건져도 돼? 한겨울 추위를 이기는 데엔 따끈한 닭칼국수 한 그릇이면 딱이죠. 요즘 또 날이 추워져서 국물 생각 많이 나요. 다들 가격 걱정 없이 먹기에 열중인데요. 진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. 술이 확 깨는 기분. 그냥 칼국수도 아닌 닭칼국수다 보니 닭고기의 맛도 궁금해집니다. 맛은 어떨까요? 닭가슴살 같아요. 기름기 별로 없고 물질이 씹히는 게 좋아요. 4,000원 닭칼국수.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 의문점이 생깁니다. 닭고기 혹시 저렴한 걸 쓰진 않을까요? 사장님. 네. 그 닭칼국수에 들어가는 닭 네. 원산지는 어디예요? 국내산입니다. 아, 진짜 국내산이에요? 네. 냉장고에 보관된 닭고기를 보여주는 사장님. 닭칼국수에 들어간 고명은 냉동한 닭의 가슴살이었습니다. 그리고 100% 국내산 닭고기라 적혀 있습니다. 냉동이네요? 네, 냉동입니다. 냉동이 이제 쓰기가 편하니까 저희가 이제 보관할 때 필요할 만큼만 꺼내서 설치했기 때문에 냉동을 쓰고 있습니다. 닭은 알을 낳기 위한 산란계와 식용을 위한 육계로 나뉘는데요. 이 닭가슴살, 식용이 맞을까? 고객 상담실에 전화해 해당 닭가슴살을 공급한 농장을 수소문. 양계 농장 입구 소독 시설을 거쳐 들어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그 KBS 생생정보통에서 나왔거든요. 예. 닭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문을 열자 보지 않고 개방한 상태의 사육장이 보입니다. 그런데 닭은 없고 덩아리들만 보입니다. 어째서일까요? 11년 된 병아리입니다. 생후. 요게 출하가 하려면 30일에서 한 30, 한 5, 6일 자라서 출하합니다. 한 사육장에 통째로 병아리가 들어와 출하되면 또 다른 새로운 병아리를 키워 출하시키는 방식. 국내에서 소비되는 육계의 대부분은 1.5kg이 되는 30일 정도 지나면 출하시킨다고 하는데요. 빨리 자라네. 사료는 예. 뭘 먹나요? 일반 곡물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. 이 농장에서 쓰고 있는 사료는 무항생제 사료라고 하는데요. 사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.